국가주의 한 도시가 연쇄 살인 사건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숨졌는데 범인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 여자 축구계에서 코치진의 상습적인 성희롱이 만연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소년 리그에서부터 추행이 이어졌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LA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용의자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아찔한 추격전 끝에 용의자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에 여성 강도단이 등장했습니다. 형광색 옷을 입은 여성 무리가 10대 2명을 폭행하고 소지품을 강탈했습니다. 사건 당시 도움을 주지 않고 방관한 주변인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도로 상태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북가주 스타튼시의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시 전체가 비상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희생자만 벌써 5명이고 추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백방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스타튼시의 한 공원 주변을 걷다 총에 맞고 숨진 35세 남성 폴 알렉산더 요. 최근 스타튼시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첫 희생자입니다. Been kind of sad. That's why I'm doing these interviews because I want more publicity to try and catch this person. 지난달 21일엔 52세 남성 후안 크루즈가 일터로 가던 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스타튼시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살해된 희생자는 무려 5명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히스패닉계 남성이며 소지품이 전혀 없어지지 않았고 주로 해가 진 후 어두운 거리에서 살해됐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를 연쇄살인마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These shootings are series of killings. And so we do believe we could have potential serial killer. That's how we're going to treat it as such. As I said before, we have absolutely no evidence that connects a person or persons to any of these incidences. But we are still receiving tips, and we still will continue to review those tips, and hopefully more information will come forward. 지난해 오클랜드 지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총격 사건 역시 이번 연쇄살인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범인이 쏜 탄도를 분석하는 등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범인의 정확한 윤곽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인근 지역에서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CCTV에 포착됐지만 이 역시 용의자인지 목격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굴 없는 살인마의 활보에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It's just scary, period. You know what I mean? I can't put nothing on it like that. It's just spooky and scary. You know what I'm saying? Just another life gone. The man was on his way to work. Like that scares me. That part scares me. On his way to work. 경찰은 총 11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연쇄 살인마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찰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연방수사국과 공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 여자 축구 내부에서 성추행이 뿌리 깊은 악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선수들이 운영진의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건데요. 그런데 유소년 리그에서도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축구연맹이 공개한 여자 축구 내부 성추행 실태 보고서입니다. 200명이 넘는 선수들의 인터뷰가 담긴 이 보고서에는 과거 코치진과 선수들 사이에 상습적인 성추행과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감독이 경기 분석을 이유로 선수를 호텔로 부른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더듬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담겼습니다. I was terrified. And I knew at that point
that I had to find a way out, and I was not willing to compromise myself for my career or for this person. 특히 일부 선수들은 이 같은 추행을 거부했을 경우 팀 내 선발에서 후보로 강등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같은 행위는 유소년 리그 때부터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가 유소년 리그부터 성인 리그까지 이어진 겁니다. We were troubled by a lot of conduct that we saw here, which is why we thought that it was important to lay it all out in terms of based on the evidence that we were able to find, who knew what when and what they did about it and what they didn't do about it. 이에 대해 미 여자 축구 리그는 현재 침묵 중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릇된 여자 축구계의 문화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very owner, an executive, and US soccer official who has repeatedly failed the players and failed to protect the players who have hidden behind legalities and have not participated fully in these investigations should be gone. 이번 폭로로 세 명의 지도자가 잇따라 해고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LA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영화 같은 추격전 끝에 4명의 강도 용의자가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차를 타고 도주하는 주택 강도 용의자 4명을 오늘 아침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고속도로에서 추격 끝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BMW 세단을 타고 샌가브리엘 밸리부터 롱비치까지 도주하다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빠져 중심을 잃고 트럭과 충돌한 뒤 멈췄습니다. 이후 4명의 용의자 가운데 2명은 차량이 멈추자 고속도로 반대편으로 뛰어넘어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차 안에서 도주하지 않고 검거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최소 3대의 차량이 용의 차량과 충돌했지만 중상을 입은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형광색 옷을 입은 여성 강도단이 10대 승객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새벽 2시쯤 뉴욕 맨하튼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서 온몸에 형광색 옷을 입고 복면을 쓴 여성들이 10대 여성 2명을 벽으로 밀치고 발로 차며 핸드폰과 가방 등을 강탈해 도주하는 장면이 SNS를 통해 퍼졌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포착된 영상에는 형광색 쫄쫄이를 입은 여성들이 무리지어 피해자들을 막무가내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고 아직 가해자들의 정확한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근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런 복장을 착용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한 부모는 지하철에 탑승해 있던 주변 남성들은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에 급급했고 아무도 제지하거나 도와주지 않아 폭행이 계속 이어졌다며 방관하는 승객들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의 한 20대 남성이 경찰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납치한 한 살 아들을 인간 방패로 삼은 영상이 전해지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경찰은 한 살 아들을 납치한 27살 브랜든 로너를 공무집행 방해와 아동 유괴 등의 혐의로 체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로너가 자신의 한 살 아들을 데리고 권총으로 무장한 채 집을 떠났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3명의 경찰과 대치했는데 경찰들이 테이저건을 들어 조준하려 하자 아기를 자신의 몸 앞에 붙이거나 아기 얼굴 뒤로 자신의 얼굴을 숨기기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약 30초간의 대치 끝에 경찰은 결국 로너에게 테이저건을 쐈으며 로너가 넘어지자마자 경찰은 아기를 들어 올렸고 결국 체포되면서 위험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결국 20대 남성은 경찰 체포에 저항과 도주, 난폭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A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마련됐던 세입자 강제 퇴거 보호 조치가 내년 1월 말로 종료됩니다. LA시의회는 오늘 12명의 시의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또는 아파트 건물 소유주는 내년 2월부터 집세가 밀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렌트 컨트롤 아파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도 2024년 2월부터는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 결정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은 상환 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밀린 렌트비는 2023년 8월 1일까지 지불해야 하며 2021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밀린 렌트비는 2024년 2월까지 전부 갚아야 합니다. 한편 오늘 LA 시청 앞에는 일부 단체들이 주민들이 노숙자로 밀려나고 있다며 퇴거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촉구 시위를 벌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도로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곳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금융 웹사이트 머니그릭에 따르면 연방당국의 고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해 도로 상태가 가장 좋은 주와 최악의 주를 선정한 결과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구진의 분석 결과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도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가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양호한 도로는 전체 2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 상태가 가장 좋은 지역은 뉴햄프셔로 전체 도로 가운데 7%만이 열악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조사에서 도로 유지나 보수에 들어간 정부 예산 규모와 도로 상태에 대한 특별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진에 따르면 LA와 오렌지 카운티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팔로스버디스 단층에서 규모 7.8이 넘는 비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그동안 남가주 지역에서 주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샌 안드레아스 단층으로 지목돼 왔지만 최근 팔로스버디스 단층이 산타모니카부터 다나포인트 해안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팔로스버디스 단층에서 최악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지난 1994년 발생한 규모 6.7의 노스리지 지진이나 2019년 규모 7.1의 리지크 레스트 사진을 능가하는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시 비상 상황을 대비해 평소 3일 동안 마실 물과 통조림 제품 등을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전산망을 해킹한 해커들이 학생과 교직원들의 신상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해커 조직 바이스 소사이어티는 어제 다크웹을 통해 LA 통합교육부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포함한 주요 신상 정보 일부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LA 통합교육부 측은 해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라인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We are able to confirm that the release was actually even more limited than we had originally anticipated. And based on what we've seen, there is at this point no evidence of widespread impact. 앞서 바이스 소사이어티는 LAUSD가 어제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신상 정보들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다크웹은 암호화된 네트워크로 사법당국의 추적이 쉽지 않아 해킹 등을 통해 불법 취득한 정보들을 거래하는 장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가 10월을 맞아 주요 관광지에 어린이 무료 입장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샌디에고 카운티는 어린이 자유의 달인 10월을 맞아 레고랜드와 샌디에고 주 등 주요 테마파크를 비롯한 호텔과 박물관, 레스토랑과 협약을 맺고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일부 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 연령별로 입장이 제한됩니다. 10월 어린이 무료 입장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샌디에고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긴급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도 통화를 하고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규탄했다며 이번 발사가 일본 국민에게 위험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한국을 포함해 한미일 3자가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its efforts to limit the DPRK's ability to advance its prohibited ballistic missile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동맹 차원의 대응을 즉각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미국 해병대가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고 서해에서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한국군과 합동훈련을 벌이며 작전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ucted bilateral exercises with bo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again demonstrate our solid alliance. 유엔은 구테흐스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을 규탄하면서 대화를 호소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도 조만간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회의 소집을 요구해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아침 7시 23분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괌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 정동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발사한 건 지난 1월 말입니다. 당시에는 사거리를 최대한 줄이는 고각 발사를 해 일본 서쪽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상각도로 발사해 일본 열도를 지나 4,5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일본 미군 기지는 물론 평양에서 3,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령 괌에 있는 앤더슨 기지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이들 기지는 북한이 핵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 출격이 예상되는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같은 미국의 확장 억제 전력이 대거 포진한 곳입니다. 때문에 이른바 괌 킬러라고 불리는 화성 12형 발사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한미 간 확장 억제 공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단거리 미사일을 시작으로 2월부터 5월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6차례 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미 훈련 기간 중 도발을 자제했던 관례를 깨고 지난주엔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는 등 강대강 무력 시위가 결국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무력 강화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한미일이 아니라 북한 자신임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다음 달 8일 미국 중간선거 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가운데 그 전에 잠수함 발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추가적인 전략적 도발을 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아오모리현과 인근 지역에서는 지하철,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지하 대피령이 발동됐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상공을 넘어 한참 더 날아갔습니다. 일본은 긴급히 대응했습니다. 북한 자강도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지 불과 4분 뒤인 7시 27분. 일본의 미사일 발사 경보인 엠넷과 함께 전국 재난경보인 J-알럿이 신속히 작동했습니다. 아오모리현, 홋카이도는 물론 이와떼현까지 긴급 문자가 발송됐고 지하철과 철도는 10분간 운행이 멈췄습니다.
해당 지역엔 건물 안에 머물거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어린 학생들은 집에서 대기하다 상황 종료 이후에 등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의 상공을 지나간 건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입니다. 我が国上空を通過し太平洋上に落下したとみられます。最近の度重なる弾道ミサイルの発射に続く暴挙であり、強く非難をいたします。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항공기와 선박, 원자력 발전소 등의 직접적 피해나 낙하물로 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엔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자위대의 요격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등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선언 이후 핵 충돌 가능성이 계속 나오는데요. 최근 외신이 구체적 정황으로 러시아의 핵 시위가 임박했다는 보도를 하자 크렘린궁은 일축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크렘린궁은 서방의 허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В западных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в западных политиков, у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сейчас очень много упражнений по ядерной риторике. Мы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этом не хотим. 앞서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러시아 국방부의 핵장비 전담 부서 열차가 우크라이나 전방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이 지난 주말 사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핵 어뢰 실험 계획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을 동맹국들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핵 어뢰를 탑재한 러시아 잠수함이 북극해를 향해 출항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구체적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핵 공격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이어갔습니다. Станом на сьогодні в Харківській області деокуповано 483 населених пункти. Слідчими підрозділами Національної поліції України на Харківщині здійснюються заходи щодо реєстрації воєнних злочинів.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알바니아와 함께 러시아의 자국 점령지 병합 선언 문제에 대해 유엔 총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0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규탄 결의안을 다시 의제로 올려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야당은 한미는 빈손 외교, 한일은 굴욕 외교라며 파상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야당과 언론 탓에 폄훼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국정감사. 질의 시작도 전에 여야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참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진 장관에 대한 회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 외교 장관하고 상대를 못하시겠다면 차관에게 질의를 하세요. 우리는 장관에게 질의를 할 테니. 말싸움 끝에 중단된 회의는 오후에 재개됐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동영상 상영을 놓고 또다시 파행을 빚었습니다. 결국 오후 늦게 시작된 국감에서 야당은 이번 순방 외교로 얻어낸 성과가 도대체 뭐냐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계속 뒷꼬미 쫓아다니고 바이든이 무슨 어린애 만나는데도 옆에 서 있고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여당은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진전, 투자 유치까지 외교 성과를 폄훼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적이고 성과가 없었다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 자, 33개월 만에 단독 면담이었죠? 특히 비속어 논란을 언론과 야당이 키워 문제라고 화살을 돌리면서 공방은 가열됐습니다. 우리 MBC가 엉터리 방송을 하고 이 내용을 왜곡해서 세계 만방에 뿌렸기 때문에 외신들이 그걸 인용해서 저런 택도 없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외신들도 보도를 쏟아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MBC의 꼭두각시고 MBC의 보도에만 의존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까? 민주당에선 국정감사 전에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어제 아침 대통령의 외교 활동이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번 순방에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에 힘을 실린 발언을 했고 국민의힘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자 보복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진상규명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성역 없는 조사를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보조를 마쳤습니다.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저는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감사원도 입장문을 내고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미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급자인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이 본격화됐다며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머리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감사를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 여권이 불리한 국면을 바꾸기 위해 전직 대통령 감사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예규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갈수록 후한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 앞 1인 시위에 이어 국회에서 윤 대통령 규탄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운영됐던 프로그램이 모두 부활하면서 242편의 공식 초청작이 관객들을 찾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개막을 선언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새롭게 회복을 선언한 부산국제영화제. 그 서막을 알리는 전야제가 영화제의 발원지인 비프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영화배우와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영화제라는 배는 열흘간의 항해를 위한 돛을 달았습니다. 영화제가 주로 펼쳐지는 영화의 전당에선 하루 종일 준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에 예를 들면 이제 한국문화원 같은 걸 이용해서 동시에 온라인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을. 71개 나라에서 온 242편의 공식 초청작이 상영되는데 거리 두기 없이 극장 내 좌석이 100% 운영돼 개폐막식의 축제 분위기도 예년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객과 영화인들이 공존하는 영화 축제인 커뮤니티 비프는 3년 만에 본래의 모습을 갖추고 관객들과 소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만들어낸 이 복합문화축제인 커뮤니티 비프에서는 관객이 기획자가 되고 관객이 프로그래머가 되고 그리고 관객이 직접 함께 즐기는 주체가 되거든요. 개막식은 오늘 저녁 7시 배우 유준열과 전여빈의 사회로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 진행되며 이란 하디 모하게의 감독의 바람의 향기가 개막작으로 일본 이시카와 케이 감독의 한 남자가 폐막작으로 영화제의 시작과 끝을 알립니다. 3년 만에 완전히 정상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의 바다로 떠날 준비를 모두 마치고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히잡 미착용 여성 의문사 사건으로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17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4일 이란 타스님 통신은 니카 샤라캄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테헤란의 한 거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유족들은 샤카라미가 시위가 이어지던 지난주에 행방불명됐다며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고 사법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외신과 인권단체 등은 경찰에 체포된 샤카라미가 구금 중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 검찰은 당국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경 진압으로 인한 사망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1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의 진상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아흐마드 리아드 조정위원장은 FIFA와 아시아 축구연맹 관계자들이 사건 조사를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경찰도 FIFA가 경기장에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다만 관중이 많이 모였을 때에 대비한 경찰의 표준 운영 절차에 맞춰서 행동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참사 당시 경찰이 경기장 내 최루탄 사용을 금지한 FIFA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고요. 진상조사에 돌입한 경찰은 경기장 문이 너무 작았다며 주최 측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의 한 유적지에서 동로마 제국 시대 금화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헤르몬 스트림 자연보호구역 내 바니아스 유적지에서 유물 발굴 작업 도중 금화 44개가 발견된 건데요. 금화는 동로마 제국의 포카스 황제와 헤라클리우스 황제가 재위했던 7세기쯤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고고학자들은 담장 밑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전쟁 중에 누군가 금화를 숨겨놨다가 찾지 못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오는 8일 여의도에서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리는데요. 관람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명당 자리가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여의도 불꽃축제가 오는 토요일 일본 팀의 불꽃쇼를 시작으로 가을 밤하늘을 물들일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관람 명당은 어디일까요? 국내 한 카드회사가 지난 2019년 축제 당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대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관람객이 가장 선호하는 직관 장소로 여의나루역이 꼽혔는데요. 뒤를 이어 노들, 색강도 많이 찾았는데 이 장소들은 평소 토요일 대비 지하철 이용객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제 관람객들은 명당의 자리를 잡기 위해 주로 당일 오후 3시를 전후로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여의도를 방문하는 이용객 중 20대와 30대, 60대는 패스트푸드를, 40대와 50대는 일반 음식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구글 번역기에 김치용 배추를 검색해봤습니다. Chinese cabbage for 김치, 김치를 위한 중국 배추라는 결과가 나오죠. 김치용 배추를 검색하는 이들은 우리 김치를 중국 배추로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서경덕 교수는 어제 SNS에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요. 최근 배추의 영문 표기에 문의가 많다면서 중국의 지속적인 김치 공정에 우리 누리꾼들이 배추의 영문 표기에 차이니스가 들어가니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2013년 국제식품분류상 차이니스 캐비지에 속해 있던 국내산 배추를 김치 캐비지로 분리 등재했다고도 소개했는데요. 서 교수는 앞으로 김치의 표기 오류를 고치기 위해 세계적인 포털과 번역기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은색 펜을 든 남성이 지나간 자리마다 귀여운 그림과 기묘한 선들로 채워집니다. 깨끗했던 집은 단숨에 낙서로 뒤덮이는데요. 마치 흑백 만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미스터 두들로 잘 알려진 영국 예술가 샘 콕스입니다. 그는 18살 때부터 내 집이 생기면 낙서로 채워야겠다는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켄트주의 한 집을 우리 돈 21억에 사들였고 집안 구석구석 모든 물건에 익살스러운 낙서를 더한 겁니다. 12개 방마다 주제가 다 다른 이 집은 2년 만에 완성했는데요. 900리터의 흰색 페인트와 2,000개가 넘는 펜촉이 사용됐다고요.
미술관을 통째로 집에 옮겨다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봐도 장관이겠네요. 중국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위해 일부 도시를 통제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을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한 남성을 만나볼까요? 주인공은 중국 난징에 사는 예술가인 시우완 주지 씨. 코로나19가 일상에 미친 영향과 후유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상이 돼버린 PCR 검사를 영상 일기로 남기게 됐다는데요. 자, 이를 위해 엄지손가락 크기만한 초소형 카메라를 목에 부착한 후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PCR 검사를 영상 예술로 승화시킨 주인공. 당국의 코로나 통제가 끝날 때까지 PCR 검사 촬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4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